66번째 서핑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어제는 일출이 멋있었는데 오늘은 해무가 좀 있고 일출이 없네요. 이따가 좀 시간이 지나야 해가 뜰 것 같고 이제부터 날씨가 좀 점점 가을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밤이 길어지고 밤 기온이 내려가면 해무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고 한발석이 하면은 무게 때문에 발자국이 두발석이 했을 때는 아무 발자국이 없잖아. 한발석으로 딱 하잖아. 그러면 이게 도장이 발도장이 찍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발을 하잖아.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닌 거야. 왜냐면 두 발로 섰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야. 몸이 하중을 갖다가 두 개가 동사지고 이렇게 떼는 순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지에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건데 이러고 있으면은 이러고 한참 서 있으면은 이 몸에 있는 체중이 다 일로 쏠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은 발자국이 다 있지. 두 발로 서면 발자국 없거든. 거의 반대돼. 나도 몰랐었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실제 한발석이 동작하는 게 엄청난 몸의 그 중량을 이렇게 한쪽에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밸런스에는 이게 힘이 쏠리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감각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새들도 보면 한 다리로 막 잠자고 그러잖아. 한 다리로 서 있고. 근데 이제 균형 감각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덜 에너지를 갖다가 더 덜 쓰겠지. 그런가. 이거 로깅하는 영상 봤어? 유튜브에서? 안 봤어? 올리셨어요? 아니 우리 말고 그 저기 뭐야 서핑하는 사람 롱보드 서핑하는 사람들 있거든? 예 거기 조엘 투던가 몇 사람 유명한 사람 있어. 대회도 있거든? 대회? 예. 막 보드 위에서 막 걸어다니고 걸어다닐 띵걸어 이렇게 뒤로 돌기도 하고 상당히 균형감각이 그 하와이 쪽인가 그쪽의 파도가 그렇게 타기가 좋은 파도 말리포도 롱보드 타기엔 좋은 파도야. 부드러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롱보드를 근데 롱보드를 제대로 이렇게 맛있게 타는 사람은 아직 없지. 하여튼 인터넷처럼 타는 사람 못 봤어. 유튜브나
쉬운 얘기는 아니지.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 자세 연습을 하니까 항상 나도 시도를 해보려고. 나는 동작이라는 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 습관적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딱 그 동작이 나올 때 반복으로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나오고. 일단은 이렇게. 요거 하면은 나는 이제 허리 요 원래는 이걸 따로 했었는데 이거 동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리 하면서 가서 이번에 하고 수영하니까 확실히 운동이 좀 되긴 하네. 좀 효과가 있어. 운동이. 오늘 부표가 안 보여갖고. 아니야, 보여? 아니야. 여기서는 더 보이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해 올라, 지금 올라와. 예. 올라오는 중이겠다. 아직 해가 1분 차이 나는 거야. 올라오면 안 됐어. 지금은 기온 차이 때문에 하늘 아래 금방 맞았지. 안 붙여지는 아 이렇게 붙여져? 붙여도 안 되는데 이게 좀 연습하면 될까. 이게 요가는 반복을 계속 하잖아 똑같은 동작으로. 네. 그러면 돼. 처음에 안 되는데 이게 은근히 몸이 그 포지션을 기억을 해서 거기에 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 조금씩 반응을 하죠. 이게 안 되지만 조금씩 하면 그렇지.
여기. 哎呀。